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다육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화요일? 오전에 제가 쪼꼬다육꺼 특대용, 왕특대용 애완용 속 아이들 소개해드렸잖아요. 소개하고 이제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저희 집 옥상이에요. 옥상. 옥상에 있는 다육들 지금 진열대 말고 여기 뒤에 잘 보이죠? 그늘졌어요. 이제 해가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이쪽 방향은 이제 그늘을 지고요. 저쪽 반대쪽으로 해가 나오는데 약간 어둡게 보이나요? 어떻게 보이나요, 제가? 이렇게 보이네요. 잘 보이죠? 근데 흐리게 보이는 것 같아갖고 이렇게 다시 한번 봤습니다. 렌즈에 먼지가 묻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제가 키우는 창들, 그 뿌리 없는 창, 에보니의 급여종들도 이렇게 이제 내려서 바닥에 그 침대 깔판이죠? 침대 깔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 여기 삽목판 위에 이제 담아서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뿌리 활착이 된 아이들도 있고, 지금 이제 막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이제, 선보이려고 하는 이런 흑장미들도 있고요. 그리고 충화농원에서 데려온 이거 하나에 1,000원씩 팔았나? 그랬잖아요. 애기들은 이제 여기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 내리려고 갖다 놨고, 이런 창들, 닭에게 중국에서 들어온 수입창이에요. 원종 에보니 급여종인데, 이제 막 뿌리가 나와서, 지금 보면 안 움직여요. 이렇게 흔들어도,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뿌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화이트 그린이도요, 안에 있는 것과 있는 것과 또 다르더라고요. 빛감이. 그래서, 밖에 이렇게 내놨더니 이렇게 물 올라온 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화이트 그린이도 여기다 내놨고, 저쪽에 보면 충화농원에서 데려온 아이들도 몇개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묵둥이들, 제가 다육이 데리고 있는 묵둥이들도 있고, 매니아 다육 제가 여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진열을 해놨고요. 이제 진열대를 이제 구매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직 정리하기 전이라 좀 그냥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여기 보시면 여기 충화농원에서 데려온 아이들 조그만 장, 요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런 아이, 마르셀. 저거 마르셀인가? 맞네요. 이런 마르셀도 제가, 충화농원에서 소개해 드렸잖아요. 요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고, 원종 엘리자베스, 루밍, 뭐 이런 아이들, 홍시. 너무 잘 크고 있죠? 그리고 요쪽에 보면, 데프 아이들. 쪼꼬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도 있고, 블루웰프 합식한 아이들도 있고, 여기 러블리로즈 보세요. 너무 이쁘죠? 러블리로즈. 묵둥입니다. 이게 매니아 다육 제가 데려온 아이들. 이렇게 있고, 창들 있고, 여기는 이제 정면이 아니라, 여기는 정면은 여기예요. 많죠? 엄청 많죠?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바깥에 노숙하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지금 쭉 가겠습니다. 저희 집 옥상입니다. 옥상. 옥상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쪼꼬미들, 여기 또 창들 이렇게 있고요. 쭉 와서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좀 보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안에는 이렇게 하우스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 보셨죠? 어저께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잘 있고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정말 화려합니다. 화면으로 봐도 제가 봐도 화려한데 실제로 봐도 아마도 화려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옆으로 쭉 옵니다. 와서 오늘의 소개할 다육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여기 충화농원에서 데려온 아이들 이제 가까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충화농원에 있는 다육들도 미니 소형 신품종도 많잖아요. 거기 있는 다육들 이제 데려와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되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린 지난 며칠 전이죠, 주말에 일요일에 소개해드린 이제 다육들도 있고 그전 것도 있어요. 이제 제가 바빠서 소개 못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 이 아이 이름은 뭐냐면 스키나입니다. 스키나. 스키나인데 굉장히 작아요. 이뻐요. 되게 이뻐요. 이거 2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언박싱입니다. 충화농원표. 너무 이쁘죠? 홍시 얼굴도 있고 이렇게 통통해요. 엄청 통통합니다. 스키나. 아, 너무 귀엽다. 요거 사이즈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 소주컵보다 입구가 좀 작을 것 같아요. 재드릴게요. 작다고 작다고. 맨날 충화농원의 다육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작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5cm 정도 되네요.
아, 근데 너무 귀엽고 이쁘죠, 여러분. 예쁩니다. 요거 스키나 구매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것도 이제 소주컵에 담겨져 있는 건데, 소주컵만한 요거는 주비스라는 아이예요. 주비스 가격이 그래서 꽤 있습니다. 이거 쌍둥이인데 요렇게 작아도 가격이 있어요. 이게 14,000원이에요. 비싸죠, 여러분. 가격 나가죠? 근데 굉장히 이쁩니다. 이거 작은 소형분에 심어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라인 보세요. 작은 거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베란다에서 키우기에 아주 좋은,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작은 창은 아니지만 신품종이죠. 신품종. 주비스 이렇게 있고요. 코코아. 코코아도 이게 단품으로 판매가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8,000원에. 요거 보세요. 이거 얼굴. 너무 귀여워요. 코코아. 얘도 작습니다. 얘도 사이즈를 재보면. 아, 가까이서 보니까 좀커 보이는데 얘는 4.5cm. 더 작네요. 이렇게 얼굴. 이런 얼굴입니다. 며칠 전에 비를 맞췄나, 물을 먹였나, 먹였더니 굉장히 짱짱해졌습니다. 정말 단단합니다. 요, 이제 분갈이 해야 될것 같아요. 다른 분이 심어줄 거고. 그 다음에 요 아이. 먼디입니다. 먼디 군생. 요렇게 다 자구가 나와 있어요. 먼디가. 먼디도 좀 크게 키우고 대형적으로 크는 아이잖아요. 요거 먼디는 만 원입니다. 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사이즈 요것도 지금 사각 풀분이잖아요. 풀분 이거, 몇 센치 안 되는 풀분이에요. 요거 보시면. 5.5cm 풀분이거든요.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크지 않습니다. 먼디 군생. 아, 너무 귀엽죠? 이것도 미니분, 소형분에 심어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인디안 바손. 인디안 바손도 제가 중화농원에 갈 때마다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요것도 2만 원. 인디안 바손은 크게 키우면 굉장히 고가인 아이예요. 그리고 대형적으로 크는 아이고,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죠. 있네요. 이거 애긴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인디안 바손 2만 원에 사실 수 있어요. 이것도 작은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사이즈 이것도 5.5cm 풀분입니다. 인디안 바손 예뻐요. 이거보다 좀큰 거는 6만 원에 판매되는 것도 있었죠. 이거 2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거 레드벨벳 작습니다. 이것도 만 원입니다. 레드벨벳이 그전에 이거보다 좀 사이즈 큰거 15,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그건 다 판매가 완료가 돼 있고. 또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왔는데 레드벨벳 요런 아이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만 원에 사실 수 있고 사이즈가 보면 이것도 5cm 정도 돼요.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작은 분에 심어주면 예뻐요. 그리고 이거 워아인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2만 원이네요. 이것도 좀 가격대가 있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이런 아이도 이제 충화농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여기 사이즈는 다 작다는 거, 6cm 정도 나옵니다. 요거. 요것도 이렇게 작은 소형창입니다. 소형창.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제가, 일요일 날도 보여드렸잖아요. 원종 스포클론. 원종 스포클론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 입장 이거 키우면 굉장히 손바닥처럼 굉장히 넓은 입장으로 변한다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이제 10cm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만 원이에요, 만 원. 요거는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 이쁘죠? 요거 이제 예쁜, 분에, 창에, 심을 만한, 창 화분, 다육 분에 심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좀 넓은 분에 심어서, 크게 키워보고 싶어요. 이거는 만 원입니다. 원종 스포클론. 그리고 마지막, 얘는, 환엽 스포클론이에요. 쌌어요. 이게 굉장히 스포클론 가격 좀 있거든요. 근데 요거 환엽 스포클론 여기 입장 보세요. 넓이 입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 키우려면 입장이 손바닥만하게 큰데요. 그래서 이거 아니 환엽 스포클론인데 사이즈가 끝에서 끝까지 재면 13cm나 나와요. 여기서부터 그쵸? 13cm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요거 2만 원이에요. 가격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포클론 검색해 보세요. 환엽 스포클론인데, 요거 이제 사시려면 사이즈 큰 거는 굉장히 가격이 있는 아이인데, 2만 원에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고 계십니다. 요거는 이제 충화농원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충화농원표 다육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뿌리 없는 창,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수입 들어온 거예요. 뿌리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에 7,000원씩. 이렇게 4개 저는 가지고 왔는데 하나에 7,000원씩 판매를 하고 계시고, 뿌리 내려서 키우시면 돼요. 와, 근데 얼굴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 홍시 닮았어요. 홍시 닮고 사프란 블루도 좀 닮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키워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 통통하고, 뾰족한 손톱을 이제 내보이는 아이 같고요. 사이즈가 얼마나 크게 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이거 너무 이뻐요. 이것도 잘 키우면은 아주 예쁜, 얼굴로 저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4개 가져왔는데, 개당 7,000원씩 판매를 하고 계셨습니다. 충안원에서 데려온, 이거는 이제 뿌리 없는 창, 종자창, 레드창이에요. 빨간 창. 이거는 이름은 대시로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언박싱 이렇게 해봤습니다. 충안원에서 데려온 아이들, 귀엽고 작은 창, 신품종 창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기존에 있는 창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하나 옥상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부엉이 작은 분 여기다 세워놨죠? 여기다 심어줄 게 뭐가 있을 거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다육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